자, 기초 이론 과정 19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프린트물 21페이지를 보세요. 21페이지 시간 152번부터 설명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52번부터는 부동산 개발 분류하는 다양한 방법들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152번부터 157번까지 모아서 설명드리고 또 프린트물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의 주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개발의 주체가 있다. 누구에서 개발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 문제 되겠지요. 그래서 개발의 주체도 먼저 공적 주체가 있겠지요. 공적 주체. 그리고 사적 주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자, 정부나 뭐 지방 자치단체다. 이는 공적체에 해당이 되겠지요. 또한 각종 공기업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토지주택공사다. 참 공사가 있다. 이때 공기업, 공사도 정부나 뭐 지자체 출연기관들이 되겠지요. 그래서 어디에 해당합니까? 공적 주체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참 공적 주체에서 개발이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참 공적 주체에서 개발이 이루어진 경우 이걸 가려서 우리가 이제 공영 개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영 개발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반면 사적 주체가 있죠. 우리 개인이라든지 민간 기업이다. 이들은 다 어디 합니까? 사적 주체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적 주체에 의해서도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사적 주체에서 개발이 이루어진 경우를 우리가 이제 비공영 개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공영 개발이다. 자, 보세요. 공적 주체에서 개발이 이루어진 경우를 우리가 공영 개발이다 이렇게 했죠. 반면 사적 주체에서 개발이 이루어진 경우를 비공영 개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비공영 개발은 사적 주체 민간에 의한 개발이다 이러면서 비공영 개발 우리가 때 민간 개발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의 결합에 의해서도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좀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의 결합에서 개발이 이루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공동 개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 개발이다 표현하고 또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의 결합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공사 혼합 개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또한 민관 합동 개발이다 표현할 수 있죠. 자, 민과 관이 결합되어 있어서 민관 합동 개발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공적체와 사적체 결합을 어때요? 우리가 제3섹터다 이렇게 표현하죠. 따라서 이는 제3의 섹터에 의한 개발이다 이렇게도 표현된다. 그래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공동 개발이다, 제3섹터의 개발이다, 이들이 주로 이제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개발의 주체에 따라서 우리가 부동산 개발 분류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적 주체한 개발 어때요? 공영 개발이란다. 사적 주체 즉 민간의 개발을 비공영 개발, 민간 개발이란다. 다음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의 결합에 의해서 개발의 이런 것을 공동 개발이란다 생각하시고, 이 중에서도 또 우리 시험에 초점이 되고 있는 건 바로 비공영 개발, 민간 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 이야기 드리는데, 참 비공영 개발 즉 민간 개발 분류하는 견해도 학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해가 민간 개발을 네 가지로 분류하는 겁니다. 먼저 자체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체 개발 사업이다라는 게 있고, 다음 두 번째로 지주 공동 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세 번째로 토지 신탁 방식. 네 번째로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이 민간 개발도 네 가지로 분류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견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간단하게 하나씩 살펴드립니다. 먼저 자체 개발 사업입니다. 줄여서 우리가 자체 사업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자가 뭡니까? 스스로 자자예요. 스스로 힘에 의해서 알아서 한다 그 얘기죠. 누구 스스로 힘에 의해서 개발하는 겁니까? 바로 토지 소유자 힘에 의해서 개발 사업이 이런 걸 말한다. 그래서 자체 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힘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어진 걸 말한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우리가 생각합시다. 내가 가진 땅 위에다가
3층짜리 조그만 건물 하나 지었어요. 그리고 이걸 어때 내가 팔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같은 게 바로 자체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 뭐 대표님으로 건설회사가 자기들이 가진 땅에다가 아파트 짓습니다. 아파트 짓고 이걸 어때 분양하겠다는 겁니다. 이같은 게 바로 자체 사업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자체 사업은 토지 소유자 힘에 의해서 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토지 소유자 된다 할 수 있겠지요. 또한 자금 조달도 누가 하는 겁니까? 토지 소유자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 이익이 발생하면 개발 이익도 누구에게 귀속되는 겁니까? 바로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조금 전에 이런 예를 들어드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위에다가 3층짜리 조그만 건물을 짓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때 자, 네 명이로 사업을 진행했죠. 그래서 사업 주체는 토지 소유자 되겠고 자금 조달도 내가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금 조달도 누가 합니까? 토지 소유한다. 그리고 여기서 자, 3층 건물을 지었어요. 팔고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은 누가 챙겨야 합니까? 내가 챙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도 토지 소유자 되겠고 자금 조달도 토지 소유자 힘에서 이루어진다. 개발 이익이 발생하면 개발 이익도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자체 사업은 자금도 있고 관리 능력도 되고 사업성도 양호하다면 아주 적합하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자사업 이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토지 소유자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토지 소유자가 대부분의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나오게 된 게 바로 뭡니까? 지주공동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주공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공동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공동 사업이다. 지금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공동 사업이 되기 때문에 어때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위험을 어때 분산시킬 수 있다. 이것은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대부분의 위험을 부담한다 했어서 위험 부담이 너무 크더라. 이것은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나오게 된 게 바로 뭡니까? 지주공동사업이다. 그래서 지주공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이 같은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대체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합니다.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한다는 이야기에서 서로의 어때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데가 바로 지주공동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신탁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때 신탁은 뭡니까? 믿고 맡긴다라는 이야기예요. 믿고 맡긴다. 이것은 신탁에도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 먼저 이제 관리 신탁이 있고 다음은 담보 신탁이 있고 다음은 처분 신탁이 있겠지요. 다음은 개발 신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신탁 유형도 네 가지인데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한 뭡니까? 바로 개발 이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개발 신탁이다. 자, 개발 신탁이다. 이번에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보세요. 신탁은 믿고 맡긴다 그랬지요. 맡긴다. 그럼 자, 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을 최유효 이용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용도 쓰다면 자신한테 직접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최유효 이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자신의 토지를 어떤 신탁회사에 믿고 맡긴다는 겁니다. 지금 신탁회사에 믿고 맡긴다는 겁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와 신탁회사 간에 신탁 행위가 이루어지겠지요. 그럼 대체로 계약에 의해서 신탁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토지 소유자는 신탁회사에 토지를 어때 이렇게 믿고 맡긴다라는 겁니다. 그럼 신탁회사 입장에서는 토지를 받다는 증표로서 토지 소유자에게 수익증권을 발행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수익증권을 발행해준다. 이것은 신탁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신탁행위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이제 등기가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탁등기가 따르게 되겠는데 이로 인해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누구에게입니까? 바로 토지 소유자로부터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신탁이기 때문에 위탁자, 수탁자가 명계되겠죠? 위탁자는 누굽니까? 토지 소유자다. 수탁자는 누굽니까? 수탁자는 신탁
회사다 할 수 있겠죠. 참 위탁자, 수탁자 명기되기 때문에 자 소유권 이전이 되더라도 어때 형식적으로 이전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 그럼 잘못된 표현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절차가 있다.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비록 형식적이지만 토지의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비록 형식적이지만 이 토지의 소유권은 누가 갖는 겁니까? 바로 신탁회사가 갖는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탁회사는 비록 형식적이지만 이 토지의 소유권을 갖고 이 토지를 개발하고 건설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개발하고 건설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럼 자금을 조달해야 되겠죠. 이때 자금 조달은 누가 할까요? 바로 신탁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달한 자금을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자금 관리도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 신탁회사가 하게 된다. 즉 수탁자에 의해서 자금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한 자금은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바로 신탁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고 자금을 관리하면서 건물 하나 짓겠다라는 겁니다. 건물이 하나 완공이 되었어요. 그럼 완공된 건물을 분양할 수도 있고 또 임대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분양, 임대.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임대형입니다. 이처럼 분양하거나 임대해서 수익이 발생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발생된 수익을 배당 형태로 분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배당 형태로 분배를 해주는데 누구에게? 바로 수익증권 소유자에게 분배를 해준다. 사실 신탁 기간이라도 수익증권은 양도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수익증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배당을 받아야 되겠죠. 수익증권 소유자에게 배당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개발 방식을 우리한테 토지 신탁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신탁 방식의 큰 특징 몇 가지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먼저 비록 형식적이지만 토지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절차가 있다라는 거. 개발 과정에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조달한 자금을 관리한다는 이야기. 이는 누구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신탁회사에서 이루어진다. 이 어떤 특징은 잘 기억을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민간개발 네 번째 유형입니다.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는 저희들이 금융편에서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 프로젝트 금융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주로 대규모 개발 사업이죠. 그럼 대규모 개발 사업 경우에는 1개 회사가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A회사, B회사, C회사, D회사 이처럼 여러 회사가 결합이 돼서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이걸 해서 우리 흔히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컨소시엄 구성식은 주로 대규모 개발 사업 방식에서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처럼 컨소시엄을 구성했을 때는 서로가 자신의 신림을 추가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에서 개발 사업이 더딜 수가 있더라. 그래서 원활한 개발 사업을 위해서는 대표회사를 선임해서 대표회사가 개발 사업을 이끌고 나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는 지분이 가장 많은 회사가 대표회사 되는 경향이 있다. 참고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이 어떤지 별도의 법인을 하나 만들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법인에 의해서 개발 사업이 진행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비공영개발, 민간개발 분량도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견해를 쫓아서 네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자체 개발 사업, 지주 공동 사업, 토지 신탁 방식, 컨소시엄 구성 방식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여러분, 이제 프린트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물 한번 봅시다. 자, 152번입니다. 네, 152번은 비공영 개발이다. 소개되겠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비공영 개발. 자, 이는 사적 주체, 즉 민간에 대한 개발이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 개발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봅시다. 비공영 개발이란 민간 부분에 대한 개발로 민간 개발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민간 개발 분량에도 다양하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견해가 바로 자체 개발 사업, 지주 공동 사업, 토지 신탁 방식,
컨소시엄 구성 방식으로 분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지금까지 살펴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3번 봅시다. 153번 보시면 자체 개발 사업입니다. 바로 자체 사업이다 할 수 있겠죠? 줄여서 자체 사업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인 개발로 이처럼 토지 소유자에서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업 시행이나 자금제 주체는 누굽니까? 토지 소유자라 그랬지요. 개발 이익도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그래서 전적으로 토지사 힘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금과 관리는 충분하고 사업성도 양호하다면 이처럼 자체 개발 사업이 적합하다 할 수 있겠지요. 자, 다음은 154번 봅시다. 지주 공동 사업입니다. 자, 지주 공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부동산 개발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지주 공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부동산 개발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이죠.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어때? 토지를 제공한다 그랬지요.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한다. 그래서 서로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지주공사업은 불확실하거나 위험도 큰 부동산 개발 사업인 위험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할 수 있다. 장점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자, 자체 개발 사업은 천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힘에 의해서 이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대부분의 위험을 부담한다.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야. 여튼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나오게 된 게 바로 뭡니까? 지주 공동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55번 봅시다. 자, 토지 신탁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 신탁 이걸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신탁회사에 위탁하고 이처럼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어때? 신탁회사에 위탁을 한다라는 겁니다. 신탁회사는 토지 소유자의 약정에 의해서 수익증권을 발행해 주겠지요. 신탁 계약 기간 동안 토지 소유권은 신탁회사의 형식적으로 이전되며, 자 보세요. 이처럼 토지 소유권이 비록 형식적이지만 신탁회사에 이전되는 과정이 있다 그랬지요. 굉장히 큰 특징이다. 잘 기억하셨습니다. 신탁회사가 건설 단계 부족 자금을 조달한다. 자, 지금 자금 조달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바로 신탁회사가 한다는 겁니다. 또한 조달한 자금을 관리한다는 이야기야. 자금 관리 역시 누가 하는 겁니까? 신탁회사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탁한 토지를 개발하는 방식이 바로 토지 개발 신탁이다. 뭐 신탁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특징 잘 기억하셨죠? 신탁 방식에서는 비록 형식적이지만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절차가 있다. 누구로부터 누구입니까? 토지 소유자로부터 신탁회사다라는 겁니다. 다음, 개발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다. 자금 조달 누가 한다 그랬어요? 신탁회사가 한다. 또한 조달하는 자금도 누가 관리합니까? 신탁회사가 관리한다. 이 특징 잘 기억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56번입니다. 156번은 네 번째로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다 이 내용인데, 자,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죠. 사업자금 조달이나 기술 보완 등을 위해서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발 사업을 수행할 시 적합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법인 간의 컨소시엄 구성하여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 바로 뭡니까?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다라는 거죠. 참여 회사 중에 하나가 이처럼 대표회사가 되거나 참여사들이 별도의 연합법인을 어때? 설립해서 이 법인에서 개발 사업이 어때?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57번입니다. 157번은 공동 개발이다 소개되는데 이는 바로 이 부분이죠.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의 결합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어진 게 바로 뭡니까? 공동 개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가 결합된 태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개발했을 때 공동 개발 사업이란다. 일 다른 말로 공사 혼합 개발이다. 민관 합동 개발이다. 제3 섹터 개발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개발은 어때? 공적체와 사적체의 결합이기 때문에 뭡니까? 제3 섹터 개발이다. 이렇게 표현된다 생각하시고 다음 주 봅시다. 공공기관이 인허가 등 행정점을 담당하고 민간이 자본과 기술 지원하는 상호 보완적인 형태의 개발을 말한다. 결국 공적체와 사적체의 결합에서 개발이 이루어진다. 이를 어때 우리가 공동개발 이렇게 표현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8번입니다. 158번은 자,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이분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정부가 사회 기반설 조성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도로라든지 터널
이와 같은 사회 기반설 조성하고자 한다는 이야기. 그러나 돈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다 생각하시고, 참 여러분들이 이제 자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다. 자 민간 투자 예, 자 사업 방식이다. 이거에서는 자 여러분들이 먼저 자 영어 네 가지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자 먼저 자 준공하다 또는 완공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는 영어로 뭡니까? 빌트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빌트. 그래서 첫 글자 따서 어때? 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 다음은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이야기예요. 소유권을 이전한다 또는 귀속시킨다라는 겁니다. 이건 트랜스퍼 첫 글자 써 T. 다음은 운영한다는 이야기예요. 운영한다라는 겁니다. 이는 오퍼레이트 첫 글자 써 O. 다음은 임대 또는 어때? 임차한다라는 겁니다. 이는 리스 첫 글자 써 L. 이 네 가지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는 잘 해서 자 다시 보세요. 자 준공 또는 완공하다 임 뭡니까? 빌트 첫 글자 써 B. 다음 자 소유권 이전시킨다 귀속시킨다는 이야기. 이건 넘겨주는 거니까 트랜스퍼 첫 글자 따서 T. 다음은 운영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운영하다는 오퍼레이트 첫 글자 써 O. 다음 임대 또는 임차다. 자, 이건 리스 첫 글자 따서 L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영어 네 가지만 잘 이해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데 자, 보세요. 고속도로라든지 터널, 뭐 항만, 대교 뭐 등등. 이제 사회 기반설이 있다는 이야기야. 자, 이는 어때? 완공만 되면 지연 차량으로부터 통행료, 뭐 이용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처럼 예, 통행료, 이용료를 받아서 개발사업비로 회수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비교적 예,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현금이 확실한 경우죠. 그래서 개발사업비를 회수할 수가 있다. 그럼 여기에 적용되는 방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니네가 자 고속도로 하나 어때? 준공시키라는 이야기예요. 고속도로 하나 준공시켜라, 완공시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일단 소유권을 정부나 지자체에 귀속 이전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둘 테니까 자 예를 들어서 30년이다. 30년 처음 일정한 기간을 둘 테니까 이 기간 동안 이어던 니네들이 어떤지 운영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개발사업비 회수하라는 겁니다. 야, 이 같은 과정으로서 개발사업이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이 방식을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자 준공하다. 이는 뭡니까? 빌트 첫 글자 따면 되겠죠? B. 다음 귀속시킨다, 이전시킨다. 이건 뭡니까? 트랜스퍼 T. 다음 운영하다 오퍼레이트 O. 그래서 이 같은 민간 투자 방식을 PTO 방식이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이해하시고 어때? 지문에서 키워드만 잘 따면 되는 겁니다. 자, 준공, 귀속, 운영 이것은 키워드만 잘 따가지고 영어 첫 글자로만 연결시키면 되겠다. 이것은 사업 방식을 우리가 PTO 방식이란다라는 겁니다. 다음 또 이 같은 경우가 있겠죠. 니네가 고속도로 준공하라는 이야기야. 준공하고 일단 30년 이 기간을 줄 테니까 이 기간 동안 소유권을 가지고 어때? 운영하라는 이야기야. 운영해서 개발사업 회수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소유권을 정부나 지자체에 이전시키라는 이야기죠. 귀속. 자, 이 같은 사업 방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영어 첫 글자 준공이가 뭡니까? B. 다음 운영하다 뭡니까? O. 다음 귀속시킨다. 트랜스퍼 T. 이 같은 사업 방식을 우리가 BOT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BTO 방식이나 BOT 방식이다. 이 같은 경우에는 개발사업 완료 후에 비교적 현금이 확실해서 개발사업비 회수가 가능한 경우에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 이용해 봅시다. 학교라든지 자 공공 도서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공공 도서관 뭐 자 이와 같은 사회 기반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들은 어때? 개발사업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개발사업비를 회수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 자 보세요. 개발업자가 학교 하나 완공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개발사업 회수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따라서 이 같은 경우에는 BTO, BOT 방식 적용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보세요. 니네가 학교 하나 어때? 준공시키라는 이야기예요.
준공식이라 준공식이고 일단 예, 자 예, 소유권을 정부나 지자체에 넘기란 이야기예요. 넘기라. 그럼 자 소유권을 넘깁니다. 넘기고 자, 이처럼 일정 기간 동안 자 운영권을 인정을 받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운영하는데 운영에서 개발사업비 회수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어렵기 때문에 운영을 하되 정부나 지자체가 어때 임대해서 쓰겠다라는 겁니다. 예, 자 정부나 지자체가 네, 정부나 지자체가 임차해서 쓰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정부나 지자체가 임차해서 쓰겠다는 이야기. 그럼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어때? 예, 임대료 받아서 개발사업비 회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요. 그럼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임대료 받으니까 어때? 확실히 개발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방식을 우리가 볼 것인가? 자, 준공하다. 영어 첫 글자 답시다. B. 다음, 귀속시킨다. T. 자, 운영하되 임찬단 이야기예요. 임찬다. 그럼 결국은 예, 임대 임차 이걸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예, 리스 L. 그래서 이 같은 사업 방식을 우리가 BTL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조금 전에 저기 보세요. 네, 운영하되 임대 임차 이런 말이 없었잖아요. 이때 운영하다. 바로 어때? 오퍼레이트 O 이걸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운영하되 네, 임대 또는 임차 이루어지면 뭘로 간다? 예, 리스 L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같은 게 BTL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또 이럴 수 있겠죠. 니네가 학교 하나 준공시키라는 이야기야. 준공시키고 일단 자 이제 자 일정 기간 주되니까 이 기간 동안 일단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하되 정부나 지자체가 임대해서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쓰겠다. 그래서 임대해서 개발비 회수하고 이 기간 지나면 정부나 지자체에게 소유권을 넘긴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같은 사업 방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도 어때? 준공하다. 뭡니까? B. 다음은 자, 운영하되 임대 이 말이 되겠죠? 그럼 리스로 가야 되겠죠. 리스. 만약에 자, 임대, 임차 이런 말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예, 오퍼레이트 O로 갔죠? 그렇지만 예, 임대한다. 이 표현이니까 리스 L로 간 다음 귀속시킨다. 트랜스퍼 T. 그래서 이 같은 방식을 우리가 BLT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키워드만 잘 따서 영어 척을 따서 연결만 시키면 되겠는데 임대 임차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운영한다 이렇게 된다면 네, 예, 자 오퍼레이트 O로 가면 되겠죠. 그렇지만 운영하되 임대 임차 이런 말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리스 L로 간다는 거예요. L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다음은 이제 또 예, 이런 방식이겠죠. 니네가 네, 사회 기반을 조성하라는 이야기예요. 조성해서 네, 준공시키라는 이야기예요. 준공시키고 아예 니네가 어때? 소유권을 가져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자체에 넘겨준 게 아니에요. 아예 소유권 가져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니네가 아예 소유권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한다라는 겁니다. 운영한다. 자, 이 같은 사업 방식을 우리가 BO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Built Own Operate다. 소유권을 직접 가지고 운영한다. 그래서 BO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자, 키워드만 잘 따서 예, 자, 연결만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BTO, BOT 방식이 있다. 다음 BTL, BLT 방식이 있다 생각하시고 하나만 별도로 기억하자는 이야기예요. 예, 준공한 이후에 준공신 이후에 아예 어때 소유권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을 갖고 직접 운영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게 바로 뭡니까? 이제 BO 방식이다. 이거 하나만 별도로 기억하시고 나머지 네 가지는 자, 키워드만 잘 따서 연결시키면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민간투사 방식이다. 자, 이 부분은 어때? 이제 여러분들이 자, 여튼 영어 네 가지를 기억하셔서 네, 키워드만 따서 연결시키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프린트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물 보세요. 자, 프린트물 보시면 자, 22페이지입니다. 158번. 자, 민간투자 사업 방식이다. 소개했는데 네, 정부는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 기반시설의 확충 운영을 도모하기에 민간투자 사업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민간투자 사업 방식도 BTO 방식, BOT 방식, BTL 방식, BLT 방식, BO 방식 등으로 분류한다는 겁니다. 이때 BTO 방식과 BOT 방식은 우리가 설명했죠. BTO 방식과 BOT 방식이다. 자, 이들은 뭐 고속도로인지 터널, 뭐 대교, 항만 등에 주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반면 여기는 BTL 방식이나 BLT 방식 이 같은 경우에는 학교나 공공도서관 등에 주로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159번입니다. 159번. 자, 사회 기반설의 준공과 동시에 자, 준공 나왔네요. 자, 준공 나왔죠. 다음. 예, 해당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며 혼자 소유권을 넘긴다는 이야기지요. 귀속 나왔네요. 귀속. 다음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 관리 운영권 인정하는 방식이다. 기록돼. 예, 자, 일정 기간 동안 소유권 가지고 어때? 운영한다. 그 이야기지요. 예,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겠다. 자, 그럼 어때? 159번 이 지문 통해서 우리가 키워드만 따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사회 기반설의 준공 나왔죠? 준공 동그라미 치시고. 자, 해당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된다. 귀속 동그라미 치시고. 네,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 관리 운영권 인정 방식이다. 운영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연결시키면 뭐가 됩니까? 자, BTO 방식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BTO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BTO 방식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160번 봅시다. 160번 보시면 자, 네, 사회 기반설의 준공 후, 자, 준공 나왔죠? 준공 동그라미 치시고,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시설 소유권이 인정되며, 자, 소유권이 인정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 소유권 가지고 운영한다 할 수 있겠죠? 그 기간이 만료되면, 네, 시설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방식이다. 그죠? 자, 그럼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귀속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네요. 그럼 자, 결국은 어떤지, 준공한다. 그리고, 소유권이 인정된다 했어요. 그럼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한다 이야기지요. 그리고 어때? 귀속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공, 운영, 귀속이다. 따서 이게 뭡니까? BOT 방식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160번은 BOT 방식이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번 봅시다. 사회 기반설의 준공과 동시에 준공 나왔죠. 동네치고 해당 시설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귀속된다. 자, 귀속 나왔죠. 동그라미 치고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그 시설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협약에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 수익한다는 겁니다. 결국 어때? 준공 나왔죠. 다음 귀속 나왔는데 다음 운영하되 어떻게? 임차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참 임차 이 말이 없으니까 뭘로 간다? L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에서 준공, 네, 귀속. 귀속 운영하되 임차한다. 그래서 뭡니까? 자, BTL 방식이 되겠다는 겁니다. BTL 방식이다. 그래서 161번은 어때? BTL 방식을 설명한 내용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162번 봅시다. 자, 사회 기반설의 준공 후, 자, 준공 동그라미 치고 일정 기간 동안 운영권을 정부에게 임대한다는 이야기예요. 임대한다. 그럼 운영하되 임대 이 부분이 들어있지요. 자, 임대기간 종료 후 시설물 국가 또는 지자체에 이전한 방식이다. 자, 그럼 여기도 키워드가 뭡니까? 준공. 운영하되 임대. 다음, 이전. 이게 되겠죠? 준공. 준공. 자, 운영하되 임대. 자, 그리고 어때? 이전 귀속시킨다라는 겁니다. 따서, 첫 글자 따서, B. B. 자, 운영하되 임대니까 L로 가야 되겠죠? L. 예, 자, T 방식이다. 그래서 BLT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2번은 BLT. BLT 방식 설명이 되겠죠. 다음 163번입니다. 사회 기반설의 준공과 동시에 준공 나왔죠. 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시설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예 소유권 가지고 운영을 해버린다 할 수 있겠죠. 뭐 귀속 이런 말이 없네요. 예, 아예 니네 소유권 가지고 운영하라 그 이야기죠. 이게 바로 뭡니까? BO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민간도 사업 방식도 BTO 방식, BOT 방식, BTL, BLT, BO 방식 등이 있다 생각하시고 최근에 우리 시험 때 집중적으로 출제된 영역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키워드만 잘 따서 때 영어 첫 글자만 연결시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문에서 키워드를 잘 따면 되겠습니다. 자, 준공, 완공하다 이건 뭡니까? B. 다음 이제 소유권 이전 또는 귀속시킨다 이건 뭡니까? T. 다음 운영하다 뭡니까? O. 다음 임대 임차인 어때? 리스 L이다 생각하시고 키워드만 따서 연결만 잘 시키면 어려움은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또 지난 28회 시험에도 출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제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예제 봅시다. 자, 다음에 설명하는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토의 사업 방식을 보기에서 올바르게 고른 것은 돼 있죠. 자, 그럼 기억번 한번 보세요. 자, 사회 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자, 준공 나왔죠. 준공. 그럼 자, 준공. 여기가 돼.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해당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며 자, 귀속 나왔네요. 귀속. 여기에 자,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고요. 다음 사업 시행자에게
특정 기간에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협약에 정해놓은 임차여 사용 수용 방식이다. 자, 어때? 임차 이 말이 나왔죠? 예, 임차 이런 말을 쓰면 운영으로 가겠죠? 임차 이 말을 했으니까 당연히 예, 임차 이걸 고려해야겠죠? 어? 자, 이 사업 방식 뭐라 합니까? 준공하다 B, 귀속시키다 T, 임차다 L, 그래서 BTL 방식이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번호는 뭡니까? 기억번호는 자, BTL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보기에서 BTL 방식 찾아보세요. 방식 찾으시면, 예, 자, BTL 방식 뭡니까? 라번에 들어있죠? 라번. 라번. 따라서, 예, 기억번호는, 자, BTL 방식 라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번, 예, 보시면, 라번 들은 것 같아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다. 이렇게 어때? 빨리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더 이상 볼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연습이니까 니문도 한번 살펴봅시다. 니문 보세요. 사회 기반설의 준공과 동시에 자 준공 나왔네요. 얼른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자 준공 동시에 네, 해당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며 자 귀속 나왔네요. 네, 귀속 여기에 동그라미 치시고 다음 네,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에 예, 시설관리 운영권 인정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예, 운영권 가지고 운영해서 개발사비 회수하라. 여기는 임대 임차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운영하다 이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자 임대 임차 이 말이 있으면 리스를 고려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예, 임대 임차 이런 거 없으니까 운영하다 바로 어때? 오 예,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 뭡니까? B 귀속하다 T 다 운영하다 O 그래서 BTO 방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BTO 방식이다. 그럼 자 보기에서 BTO 방식 찾아보세요. BTO 방식은 예, 뭡니까? 마번. 마번이 BTO 방식이죠? 됐습니다. 따라서 예, 기억번호는 예, BTL 방식이다. 라가 되겠고 님번은 BTO 방식이다. 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번호는 라, 님번은 마. 결국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주 간단한 문제였죠? 그렇지만 우리 지금 최근에 집중적으로 출제본 보이니까 잘 정리하시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164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164번은 환지 방식이다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 이제 환지 방식이다. 자, 이것은 개발사 방법이 있습니다. 환지 방식은 여러분 인사하세요. 환지 이게 뭡니까? 땅을 다시 돌려주겠다 그 이야기죠. 돌려주겠다. 그래서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후에 다시 어때? 땅을 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땅을 다시 돌려주니까 재매각입니까? 재분배입니까? 그렇죠? 원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험은 재매각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잘못된 표현이에요. 땅을 돌려주는 거니까 원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참 재분배가 이루어졌는데 면적 기준으로 분배일까요? 아니겠지요. 아니겠죠. 가치 기준으로 분배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로 인해서 가치가 어때? 상산 부분이 있겠죠. 그럼 상산만큼 빼고 예, 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보유리한 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환지 방식은 자,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한번 보세요. 환지 방식은 택지로 개발되기 전에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등 기타 필요성을 고려하여 택지로 개발된 후 개발된 토지로 때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개발 방식이다. 넣어드렸죠? 그래서 재분배하는 개발 방식이다. 근데 재분배 이게 어때? 포인트가 된다. 생각하시고 환지 방식은 뭡니까? 재매각이 아니라 그랬죠? 원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부동산의 분류 방법 여기에 있어 네, 자, 네, 개발의 분류하는 방법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네, 우리 교재 8장 네, 부동산 이용 및 개발론이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9장은 이제 부동산 관리 및 마케팅 론이다. 네, 소개가 되고 있는데 몇 가지 또 용어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5번 봅시다. 이제 165번은 이제 부동산 관리다라는 건데 자, 첫 번째 보세요. 부동산 관리는 뭘 의미할 것인가? 부동산 관리라는 것은 부동산을 관리, 유지, 보존한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상의 유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이용하고 계량 활동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리 활동은 대상산의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요. 대상사의 성질을 때 변경시켜버리면 이는 관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질을 변경시켜버리면 이는 관리가 아니라 개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 관리를 통해서는 대상사의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계량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관리라는 것은 취득, 유지, 보존, 이용, 계량에 관한 일체의 행위다 할 수 있겠지요. 자, 이와 같은 부동산 관리도요, 물리적 설립뿐만 아니라 경영, 법률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동산의 관리도 복합견의 일각에서 다양한 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부동산 관리 이 용어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만 조심하자는 이야기예요. 자,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계량하는 활동이다. 이거는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동산 관리도 복합견의 일각에서 다양한 점에서 이루어진다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크게 세 측면이 있겠죠. 먼저 기술적 측면에서 관리가 있겠고, 다음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관리다. 그리고 법률적 측면에서의 관리다라는 겁니다. 즉, 복합개념 일각에서 부동산 관리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기술적 관리. 자, 이것만 가르쳐서 우리 흔히 협의의 부동산 관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기술적 관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리, 법률적 관리 포함해서 이 모두를 포함합니다. 모두 포함해서 복합 개념이니까서 관리가 이루어진다. 이걸 가서 우리 광의의 부동산 관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자, 좀 더 구체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술적 관리입니다. 자, 기술적 관리라는 것은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하자에 대해서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인 하자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물리적, 기능적인 하자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활동이 바로 기술적 관리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술적 관리도요, 우리가 건물 중심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위생 관리라는 게 있고, 다음은 설비 관리라는 게 있죠. 다음은 보안 관리, 그리고 보전 관리다. 이처럼 건물 중심으로 기술적 관리도 여러 영역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건물 중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자, 이 건물에 옥상에 물탱크 청소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벌레 끓지 말라고 살충 소독하겠다. 이것은 게 위생 관리가 되겠지요. 위생 관리. 다음은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 보일러 관리하겠다. 이게 설비 관리가 되겠지요. 다음은 보안 관리해서 이는 방범, 방제, 이와 관련된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둑 들지 말라, 그래서 지문 인식기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방제, 재해를 예방하자, 그래서 화재보험 가입하겠다. 이와 것들이 보안 관리다 생각하시고, 이는 방범, 방제 관련된다는 겁니다. 다음 현상들 유지하자, 이게 뭡니까? 보전 관리다. 이처럼 기술적 관리도 우리 건물 중심으로 살펴보면 위생 관리, 설비 관리, 보안 관리, 보전 관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경제적 관리라는 게 있어요. 그럼 경제적 관리는 합리적인 순이익을 창출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순이익을 창출하는 게 바로 경제적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경제적 관리도 여러 영역이 있겠죠. 먼저 합리적인 순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수익과 지출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걸 줄여서 우리가 수지 관리다 이야기합니다. 또한 회계 관리도 필요하겠지요. 다음 인력 관리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이거 하나 조심합시다. 자, 인력 관리다. 자, 인력 관리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면서 순이익을 합리화시켜 볼 수 있다. 합리적인 순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인력 관리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경제적 관리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인력 관리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경제적 관리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법률적 관리라는 게 있어요. 그럼 법률적 관리에서는 대상 부동산에 대한 행정적 측면에서 또는 법률적
법률적 측면에서 내가 관리하는 게 바로 법률적 관리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여러 가지 영역이 있겠죠. 뭐 대표로 내가 계약 관리다 들어볼 수 있겠네요. 내가 계약 관리. 자, 이도 법률적 관리의 영역이 되겠지요. 다음은 내가 권리 분석 및 권리 분석 및 조정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이래서 합시다. 내가 권리 분석을 해봅니다. 권리 분석에서 나에게 유익한 내용이라면 존속시켜야 되겠지요. 그리고 나에게 불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어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 및 조정이다. 이 부분도 어디에 합니까? 법률적 관리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적 관리, 경제적 관리, 법률 관리처럼 복합 개념이니까 해서 부동산 관리가 이루어진다 살펴드렸습니다. 네, 기술적 관리 이것만 우리가 그래서 협의의 관리라고 기술적 관리, 경제 관리, 법률적 관리 모두를 포함해서 복합 개념이니까 해서 관리가 되는 게 뭡니까? 광의 부동산 관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뿌린틈을 한번 살펴봅시다. 166번이에요. 자, 기술적 관리입니다. 자, 기술적 관리다. 자, 이는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하자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물리적, 기능적 하자에 대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 관리, 이거 말해서 우리가 협의의 관리다. 표현한다 그랬지요. 건물 중심으로 살펴보면 기술적 관리 영역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위생 관리, 설비 관리, 보안 관리, 보전 관리 등이 있다. 라는 겁니다. 다음, 167번입니다. 자, 이는 경제적 관리다. 그런데 부동산을 운영하여 합리적인 순이익을 창출해 내는 것이다. 그래서 어때? 수익성 부동산 관리선 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지요. 여기도 수지 관리다, 뭐 회계 관리, 인력 관리 등이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거 주의하셨죠. 인력 관리는 어디에 포함됩니까? 경제적 관리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8번 법률적 관리입니다. 자, 대상 부동산에 대한 행정적 내지 법률적 측면에서 관리를 말하는데 처음 행정적 측면 법률 측면에서 관리하는 게 법률적 관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계약 관리, 말씀드렸죠. 계약 관리나 뭐 권리 분석, 권리 관계 조정이다. 이들이 모두 같아. 법률적 관리 영역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질문이에요. 기술적 관리, 경제적 관리, 법률적 관리 모두를 포함해서 어때요? 광의의 부동산 관리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69번부터 171번까지예요. 자, 이는 부동산 관리 방식에 대한 설명이 되겠는데, 자, 누구에 의해서 부동산 관리가 이루어지느냐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예, 자, 부동산 관리 주체가 누구냐? 그럼 누구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지냐 이 문제요. 먼저 소유자 자신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은 전문가에 의해서 전문가에서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음은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자와 전문가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소유자 자신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하신가? 소유자 자신에서 관리가 이루어져서 자가 관리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다른 말로 자영 관리다 표현할 수 있겠죠. 또 자치 관리다 표현할 수 있고 직접 관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소유자 자신에서 관리가 이루어진다. 이게 자가 관리다. 자관리다 생각하시고 뭐 최근에 직접 관리다 이 표현도 우리 시험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직접 관리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가 관리 뭐 직접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전문가에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니까 어때요? 위탁한다. 위탁 관리다 할 수 있겠죠. 이는 외주 준다해서 외주 관리다 표현할 수 있겠고 또한 전문가에 맡기는 거니까 어때요? 간접 관리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에서 관리가 이루어진 게 바로 뭡니까? 위탁 관리다 또는 간접 관리다라는 겁니다. 자, 자 보세요. 자가 관리하는 것은 소유자 자신에서 관리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다음 위탁 관리하는 것은 위탁한다는 이야기. 누구에게? 전문가에 맡긴다는 이야기죠. 전문가에서 관리가 이루어진 걸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관리는 소유자 자신에서 직접 관리가 이루어진다. 자가 관리 이걸 의미하는 것이고 간접 관리는 전문가에서 관리된다. 위탁 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유자와 전문가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소유자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진다. 보세요. 소유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 자신이 하려고 할 거란 이야기예요. 주로 경영 관련된 부분 자신이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나 소유자 자신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 특히 시설, 뭐 설비 이와 관련되면 자신하기 어렵다. 이건 전문가에 맡기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소유자 자신에서 관리가 이루어진다. 이는 뭡니까? 자가관리, 직접관리다 할 수 있겠죠. 반면 전문가에서 관리가 이루어지니까 뭡니까? 위탁관리다, 간접관리다 할 수 있겠네요. 결국 소유자와 전문가에서 관리가 이루어지면 자가관리와 자가관리, 직접관리죠. 예, 자 그리고 위탁관리, 간접관리다. 그래서 자가관리와 위탁관리 섞여 있다. 직접관리와 간접관리가 섞여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같은 방식을 우리가 이제 혼합관리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혼합관리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이제 이 부분부터 구별해 봅시다. 여기서 이제 자가관리와 위탁관리, 자가관리, 위탁관리 이 둘 중에 어디가 더 유리한 관리 방식이 될까요? 자 이는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서 어때?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자 이제 단독주택이라든지 소규모 부동산이다. 이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자신에서 관리 이루어지는 자가관리가 더욱더 유리한 방식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공동주택이라는 이야기예요. 공동주택이다. 또는 오피스빌딩 이처럼 대규모 부동산의 경우에는 전부 맡기는 위탁관리가 더욱더 유용한 관리 방식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서 관리 방식도 때 유리한 게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특히 이분 잡으세요. 단독주택이다. 그럼 이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자신서 관리는 자관리가 더욱더 유리한 방식이 되겠고 공동택 이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에 맡기는 위탁관리가 더욱더 유리한 관리 방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 보세요. 그럼 이것은 자가관리와 위탁관리 중 뭐가 먼저 나왔을까요? 그렇죠? 자가관리가 먼저 나왔죠. 그리고 점점 위탁관리로 변모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모된 이 과도기적 방식으로 아주 유리하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혼합관리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관리는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를 이행하는 과도기적 방식으로 아주 유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장점이 있어요. 또한 혼합관리는 자가관리와 위탁관리가 섞여 있기 때문에 소유자 자신의 지위 통제를 발휘하면서 위탁관리 편리까지 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장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자가관리와 위탁관리가 섞여 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 소재가 명확합니까? 불명확합니까? 불명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혼합관리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어때? 불명확하다라는 겁니다. 책임 소재 불명확하다. 자, 이와 같은 단점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나 더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자, 보세요. 이제 기밀 유지. 자, 그리고 보안 관리 측면입니다. 지금 기밀 유지 보안 관리 측면에서 아주 유리하다. 장점이 있는 것. 자, 자가 관리일까요? 위탁 관리일까요? 자가 관리가 되겠지요. 자 관리다. 자, 내 건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알려줄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밀 유지. 이제 보안 관리 측면에서는 자가 관리가 유리하다. 상대적으로 위탁 관리는 어때? 불리하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시험 이분도 단골맨입니다. 자, 기밀 유지 보안 관리 측면에서는 자가 관리, 위탁 관리 둘 중에 어디가 유리합니까? 자가관리가 더 유리하다. 자, 위탁관리 이보다는 자가관리가 더욱더 유리하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전문가의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설물의 노화를 최소화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위탁관리가 되겠다. 전문가에서 관리하니까 위탁관리가 되겠죠. 다음 전문가의 전문성이 부분적으로만 활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단점이 있다. 이는 뭡니까? 혼합관리가 되겠죠. 왜? 혼합관리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겠죠? 하기 어려운 부분만 전문가에 맡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문가의 전문성이 부분적으로 활용이 된 건 혼합관리다라는 겁니다. 다음, 전문가의 전문성을 어때? 결하기 쉽다. 결한다는 이야기 뭡니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는 어떤 방식이 될까요? 바로 자가 관리가 됐다. 왜? 소유자 자신은 관리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는 자가 관리다. 그래서 전문가의 전문성을 결하기 쉽다.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설물의 노화를 오히려
촉진 식이수단 단점이 있다. 이건 뭡니까? 자가 관리다. 여기서 구분이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자, 프린트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9번입니다. 169번. 자, 소유자 자신이 직접 관리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임대한 건물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다. 참, 직접 관리하는 게 바로 뭡니까? 자가 관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자치 관리다. 자영 관리다. 직접 관리다. 이렇게도 표현한다 그랬지요.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부동산 등의 유리한 관리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170번 봅시다. 관리 전문업자에게 위탁하여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이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위탁 관리가 되겠지요. 위탁 관리다서 이는 외주 관리, 간접 관리라고도 한다. 공동주택이나 이처럼 공동주택이나 오피스 빌딩 등 대규모 부동산의 유리한 관리 방식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171번입니다. 자, 부동산 관리 업무의 일부는 위탁하고 나머지는 직영하는 형태다. 그래서 소유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직영이죠. 다음 일부는 전문가에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맡기겠다. 그래서 자가 관리가 곤란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한다. 이게 바로 뭡니까? 혼합 관리 방식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드렸죠. 경영 관리는 자가 관리라고 시설 관리는 위탁 관리로 하는 경우다. 참 경영 2부는 소유자 자신이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가 관리 그리고 시설 2만 전문가에 맡겠다. 위탁 관리다. 그래서 자가 관리와 위탁 관리 섞여 있다는 이야기. 이게 바로 뭡니까? 혼합 관리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리 주체에 따른 자 방법들도 구분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자가 관리, 위탁 관리 그리고 혼합 관리가 있다 생각하시고 자. 예, 지난 27회 시험 때 출제했던 예제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자,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 관리 방식은 자, 첫 번째 봅시다. 소유자의 의사 능력 및 지휘 통제력이 발휘된다. 왜? 소유자 자신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벌써 답 나오네. 뭡니까? 자가 관리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그 다음 점 봅시다. 업무의 기밀 유지에 유리하다. 자, 지금 기밀 유지에 유리하다. 장점 있는 건 뭡니까? 자가 관리가 되겠지요. 다음, 업무 행위의 안일화를 초래하기 쉽다는 이야기예요. 왜? 소유자 자신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사 안일주의 여기에 빠져들기 쉽다라는 거죠.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그 다음 점 전문성이 낮은 경향이 있다. 전문성을 결하기 쉽다라는 이야기예요. 뭡니까? 자가 관리가 되겠다. 따라서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 모두 해당하는 관리 방식은 뭡니까? 자가 관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5번 보세요. 직접 관리다 들어있죠? 자가관리는 다른 말로 우리가 뭡니까? 직접 관리란다 표현됐죠? 그래서 자가관리 이걸 의미하기 때문에 직접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주 평이한 문제였으면서 기초적인 내용만 이해하셔도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고 뭐 이런 정도로 용어 정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 부동산 관리론 관련해서 관리 방식 여기까지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 마케팅론 관련해서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우리 3편 감정평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